자, 일본이에요. 일본의 개항 볼게요. 일본의 개항이다. 청해 아편 전쟁 패배 소식을 접해요. 에도막부의 외국 상선에 대한 태도가 완화돼요. 괜히 외국 상선 건드렸다가 작살나죠? 그지? 중국에서 두 번이나 작살난 거 봤잖아요. 그죠? 다 뺏기잖아. 그지? 땅도 뺏기고 배상금하고 괜히 쳐들어오잖아. 전쟁 나잖아. 그지? 저런 거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그지? 전쟁 나면은 다 물어줘야 되잖아. 그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어딨어? 땅으로 뺏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과정. 미국이 일본에 뭐를 보냈어요? 페리 함대를 보내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보급로를 확보하고자 개항을 요구했어요. 에도막부의 굴복,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의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불평등 조약은 다 똑같아. 치외법권이야. 그 나라 법으로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응? 미군이 우리 뭐 휴가든 뭐 군대 밖에서 놀러 나와서 사고 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죠? 원래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가서 우리나라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잘못을 했어도 미국 법대로 하는가? 데리고 가서 미국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을 안 받는 거야, 예를 들어. 그 나라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겠지, 그지? 맞아? 억울한 거야. 최혜국 대우. 최혜국은 뭐야? 그 나라를 최고로 대우해 주는 거야. 그죠?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야. 일본의 관세 자주권 포기. 관세는 자국이 알아서, 그죠?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국의 그 경제를 지키려고, 일부 그 품목, 그죠? 그걸 지키려고 매기는 게 관세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인정한 거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엔 치외법권, 최혜국, 관세 포기 요런 세 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암기하세요. 자, 일본의 개항은 뭐예요?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열렸어요. 메이지 유신 보도록 하죠. 68년이에요, 68년. 아까 54년이었어요. 메이지 정부의 수립, 막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심화됐어요. 백성의 불만이 증대됐어요. 외국 상품의 수입과 물가 상승으로 백성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물가 상승으로 외국 상품 수입으로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가 안써 있어서 나도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막부 타도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하급 무사 중심의 막부 반대 세력은 천황을 내세우고 외세를 배격하자는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였대. 그죠? 누가? 하급 무사들이. 그죠? 막부 반대 세력이에요. 막부 천황을 내세우고 외세를 배격하자라는 게 존왕양 운동이에요. 일부 지방의 하급 무사들이 에도 막부 타도, 천황 중심의 새 정부 수립, 이거를 주장했어요. 존왕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존왕양.
메이지 정부의 개혁,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는 게 목표예요. 부국강병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봉건제도랑 신분 차별을 폐지하고요. 서양 기술도 입하고요. 조세제도 개혁하고요. 상공업 육성하고요. 징병제 의무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그죠? 군사력을 어떻게든 외세가 들어오니까 그죠? 군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의무 교육을 그죠? 그다음에 서양의 사절단, 유학생 파견 이거를 갖다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와쿠라 사절단, 후쿠자와 유키치 한번 볼게요. 말이 어렵네. 자, 이거는 뭐요? 메이지 유신 때 나온 거예요. 사절단이에요. 유학생이에요. 사절단, 이와쿠라. 메이지 정부가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고 서구의 선진 문물을 배워 일본을 근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 파견한 사절단이에요.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 아, 이거 요건 아닌 것 같다. 좀 봐줘라. 이렇게 한 거죠. 또뭘 배워요? 선진 문물을 배워요. 선진 문물을 일본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재협상도 하고 선진 문물을 배워서 어디에 미국과 유럽에 파견한 사절단이 뭐야? 이와쿠라 사절단이에요. 조약 개정에는 실패했어요. 조약 재협상이 안 됐네요. 이들이 배워온 서구 문물, 뭘 배워서 서구 문물을 배워왔어요. 그 지식은 뭐가 됐어? 그 배워온 게 일본 근대화 정책의 기반이 되었어요. 오, 대단한 거네요. 이와쿠라 사절단 큰일 했네. 후쿠자와 유키치 62년 막부 사절단이에요. 막부 사절단으로 유럽을 다녀온 후, 그죠? 유럽을 갔다 왔어요. 사절단이에요. 서양 사정을 저술했어요. 서양 사정이라는 그런 제목, 뭐, 쉬운 그 뜻인가 봐요. 서구식 제도의 제도 개혁, 서구식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일본의 근대화 기여에, 뭐요? 근대화에 기여했어요. 둘다 기여했네요. 그죠? 사절단이라고 그랬어요. 얘도 사절단이에요. 이와쿠라 사절단, 후쿠자와 유키치 사절단이에요. 얘도 사절단이에요. 사절단. 서양이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했어요. 메이지 정부가. 그죠? 시간이 있으니까. 나 일본은 무슨 번현 이런 거잘 모르겠던데. 사스마. 이걸 주도한 곳이 사스마 번이에요. 사스마 번하고 조슈 번, 이두 개가. 지금 뭐라고?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어요. 두 개가 위치만 보려고 시간이 있어서 한번 보는 거야. 응? 지도를 원해.
카시마야? 맞아? 여기가 조슈야? 사스마랑 조슈? 구글 지도 한번 보도록 시간 다 돼가요. 밑에 쪽이네요. 일본 뭐네 개의 섬이라는데. 여기가 사스마라고 그러고, 여기가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동네야. 이 동네랑 이 동네에서 일어난 게 메이지 유신이야. 일본 그런 게 기억에 남으면 조금 나중에 암기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찾아. 봤어? 모르겠다. 이거는 그만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메이지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 조금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게 사스마번, 조슈번 주도로 그죠? 요게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그두 지역에서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